안녕하세요. 저는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족부 진료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전족부의 변형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통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첫 번째, 발등뼈가 안쪽으로 휘고 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돌출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돌출부의 염증성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수술적인 교정 방법은 보고된 것만 100여 가지가 넘게 있을 만큼 다양한데요. 기본적인 수술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발의 형태가 있다가 무지외반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전형적인 무지외반 변형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은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이 여기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뭐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변형을 교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변형이 진행이 되고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교정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발등뼈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골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돌출된 부분을 다듬는 식으로 교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면 이 정상적인 발의 형태와 흡사하게 정렬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절골술을 할 때에는 뼈를 깎아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뼈를 깎는 절삭기라고 하는 수술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수술용 절삭기의 크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피부 절개와 정상적인 조직의 박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수술 기구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과거와 같이 크기가 큰 절삭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느다란 칩 모양의 회전식 절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절삭기는 매우 가늘고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절삭기가 통과할 수 있는 피부 절개 약 3m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만 가하게 되면 그 부위를 통해서 이 절삭기를 삽입해서 원하는 뼈 절골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최소침습 수술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뼈를 깎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를 확인하면서 손의 감각에 의지해서 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최소침습 교정술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절개를 가하고 이 절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절삭기를 삽입을 해서 첫 번째 발등뼈에 이 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뼈를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밀어 넣어서 정상적인 위치를 만들고 이 두 번째 작은 절개를 가해서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적인 교정만을 통해서 충분한 교정을 이루었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이제 교정이 끝나고 수술이 종료가 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으로 충분한 교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추가적인 절개를 가해서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쐐기 형태의 절골을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되고 이 절골 부위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변형 교정을 한 다음 이 네 번째 절개를 통해서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해서 수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과거의 무지외반증 수술을 고민할 때 우리가 망설였던 이유가 주변에서 들리는 걱정들 때문인데 뭐 통증이 1년을 간다거나 한 달 넘게 입원을 해야 한다거나 걷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거나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 무지외반증 수술을 고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최소침습 수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간결하게 끝나고 입원 기간도 뭐 한 이틀 정도 그리고 수술 후 보행까지도 한 이틀 정도면은 제한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도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무지외반증에 대한 수술은 이렇게 최소침습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올려주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